바람아 멈추어다오로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출신 유리 연구가 이지연 52 이타운 소식을 전했다. 약혼 9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지연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2013년 약혼 당시의 게시물 캡처 사진과 함께 우리는 2013년에 한 약혼을 기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글과 게재했다. 앞서 이지연은 2013년 6월 SBS 땡크에 출연해 9세 연하의 미국인 셰프와 약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이지연은 약혼자에 대해 함께 주방에서 일하면서 힘든 과정을 같이 겪었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서로 마음이 맞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니까 이런 남자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버티고 혼자 있으면 혼기도 더 놓치게 되니까 남자친구와 약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지연은 한 차례 이혼한 바 있다. 1991년 미국에서 결혼했던 그는 18년 만인 지난 2008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한편 이지연은 1987년 그때는 어렸나봐요로 데뷔한 원조 하이틴 스타다. 이후는 아직 사랑을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등의 히트곡을 냈으나 연예계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가 외식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가 오너 셰프로 있는 바버큐 레스토랑은 월 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호프 커리어의 지메일.com